자, 사관님, 산정특례 진단비와 일반 진단비는 뭐가 틀릴까요? 내열과 허혈성은 질병코드 16개, 산정특례는 65가지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다.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. 그리고 내열과 허혈성은 최초 1회 받고 끝나지만 산정특례 진단비는 매년 무한반복으로 진단받고 치료하면 치료가 시술이든 약물치료든 수술이든 하게 되면 매년 나온다. 그리고 일단 누적을 안 본다. 이런 게큰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제임스님, 산정특례 진단비 연 1회 죽을 때까지 지급되나요? 아니면 횟수 제한이 있나요? 죽을 때까지요. 매년 보장을 받기 때문에 올해 진단받으면 진단비가 나가고 내년이면 또 진단금 나가고 내후년이면 또 진단금 받고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. 근데 죽을 때까지 진단받고 수술이나 약물치료는 안 하시겠죠? 물론 약물치료는 꾸준히 할 수가 있어요. 산정특례 환자로 분류가 되면 매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재가급여처럼.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. 따봉이다, 따봉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강희만님. 산정특례 진단비는 상해 뇌출혈과도 받을 수 있나요? 네. 산정특례 진단비는요, 상해 외상성 뇌출혈, 상해 코드나 선천성 뇌혈관, Q코드, 그리고 질병 코드인 I코드. 그래서 뭐 현재 뭐 진행 중에 뭐 후천성 뇌혈관, 선천성 뇌혈관 아니면 외상성 뇌출혈 이런 S코드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뇌혈관 진단비는 상해는 안 되고 선천성은 안 되잖아요. 요런 게 엄청난 취약점이에요. 하지만 산정특례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정말 저 보호망이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.